마이크 좀 끌게요. 응? 네? 아, 왜요? 아, 왜요? 야, 빨리 잠 깨, 빨리. 잠 깨려면 노래 한 곡씩 하자. 응가송 한 곡 부르시죠? 아, 응가? 응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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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. 배가 아파요, 배가 아파요. 아, 저 잠 깼어요. 그만, 그만. 응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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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. 응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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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. 춤도 춰야 돼요, 춤. 배가 아파요, 배가 아파요. 졸릴 때마다 응가, 응가 완창 한 번 하기. 다른 노래 없을까? 쉬운 노래. 쉬운 노래? 모두가 알 법한 신나는 노래. 아기 상어? 아니야, 그거 신나지 않아. 그럼 어렵군. 시작 스핀. 그거 너 잘 부르는 노래. 뭐? 버터플라이. 제가 가사 몰라. 왜죠? 아프나셨네요? 졸리신가 봐요? 어, 그럼 불러야겠네. 아, 아이. 라. 왜? 왜 그렇게 되는 거죠? 아. 노골매너, 노골매너 하신대? 이렇게 또 디코방에 사람이 늘어나는군요. 이렇게 올려줄게. 세상에 나. 가서.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빠밤 일렁이는 바람에 실려 빠밤 난 안 졸려.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밥이 갑시다. 나갔어 밥님. 나갔다고? 왜 나갔어? 아 피곤해. 아이고 아이고. 그럼 김두한 오프닝 노래는 어때? 바람처럼 스쳐가는 청렬과 낭만아. 아니 그만해. 나 야인시대 하면 심형밖에 생각 안 나. 밤님이 제일 좋아하는 고자라니. 아니면은 비겁하다. 그거 기억이 안 나요. 비겁하다 욕하지마. 더러운 야. 이 세상을 아. 메고 다녀도 그거 네, 나 캠문 포에버 노래 좋아. 이거 노래 좋더라고요. 아, 난 나일 뿐이야. 이거 난 나일 뿐이야.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. 피카츄! 노란 뚱땡이.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순 없어. 피카츄! 이것도 좋아. 나 이 노래 좋아해. 뭔데? 응? 이런 게 있었어? 네. 돌아오는 바람을 느껴봐. 아, 이것도 좋은데. 또 새로운 기분. 저 좀 생소한데요. 그래요? 엔딩을 안 봐. 이거 엔딩이라. 어. 아, 헐,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. 맞아. 맞아. 전나 똑같은. 랄랄랄랄라. 오늘 진짜 생소해 나 이 노래는. 아, 그래요? 마지막에 나와서 그런가 보다. 나도 조조 1기 2기 뭐 다 봤지만은 다 노래 생소해. 알겠습니다. 어, 그 기둥 속 사내 말고는 다 생소함. 너무 이펙트가 셌었구나. 어. 그거랑 그 스타 플래티나? 그게 있어. 스타 플래티나 노래? 메인 테마? 어. 그거 말고는 다 생소해. 조조. 찾아봐야지. 그 조타로의 처형곡이라고 하던데 그게. 아 조타로의 처형곡. 응 어, 화났을 때. 처형곡. 어 있다. 올려줘. 스타 더스트 크루세이더.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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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 그 갓 곡이야 갓 곡. 들어봐 주세요. 어 이거야 이거.
아,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저 서로 화났을 때 나오는 노래. 처용곡. 기호부금도 있나? 부금 많이 있고. 이거 떼떼떼라떼떼떼라떼떼떼라떼 여기 이 부분이 너무 좋아. 그때 항상 오라오라 막고 있지, 그 응, 파트.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. 오라! 아, 우연히 이거 들었는데 이건 도입부부터 너무. 아야야야야. 이거 이 이펙트가 너무 쎄. 그림부터가. 아, 이 노래도 좋아, 근데. 이거 하면은, 이거 하면 얘네들이다, 이거는. 맞아. 진짜 저두 개가 딱 좋아, 노래. 암무가 제일 좋아. 응? 암무 맞나? 와무? 와무. 와무, 암무래, 와무. 와무, 와무. 슈트라임도 괜찮은데. 아, 도발, 맞아요. 세계체! 으아! 하면서. 비명소리 신기해요. 아, 난 그거 신선한 충격이었는데. 와. 독일 과학은 세계 제일 이러면서 막. 기관총으로 갈긴. 배따지에 총 갈기면서 그러면서 또 비참하게 죽긴 하잖아. 그래서 충격이었어. 신선한 기묘합니다 이러면서. 근데 그 맛에 보는 거니까. 그러니까 딱그 그게 다 2기에 나왔었잖아. 2부라고 해야 되나? 2부? 2부에 나왔었잖아. 저게 다. 그래갖고 3부, 4부를 보면은 재미가 없어. 좀 재미가 떨어져. 이펙트가 워낙 센 어, 애들은. 이펙트가 너무 세서 이 기가. 기다. 아, 그럼 그리고 5분 아직 안 보셨어? 아니야, 네가 그 팝바비가 5부에 남캐들이 뭐 인기가 많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. 조 디오 아들이긴 한데, 그러니까 디오가 조조 몸을 이렇게 한 거잖아. 그러니까 목 그러니까, 떨어졌는데, 그래서 이게 디오랑 그 조조랑 몸이 합쳐진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, 이게 참 디오 아들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조조 아들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막막 싸우는데 이게 뭘까 이러면서. 그때부터 이제 5부부터가 좀 그거라고 하더라고. 변화의 시점을 받아들이는 그거라고 하네요, 팬들이. 6부 보면은 좀 멘붕하실 수도 있겠다. 육부도 여자 있어? 나오죠. 네, 6부 만화책은 있는데, 아,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천드려요, 6부는. 왜? 좀 마지막이 매우 역같아요. 아, 그래? 마지막이. 네, 일단은, 너무 큰 스포라서 이건 절대 말안 할게. 여자 나오는 건 알아요. 네, 조타로의 딸. 아, 4부는 조금, 좀 순한 맛이었어. 그래, 너무 순했어. 그렇구나. 킬러 퀸에게 약점 따윈 없다. 꺽! 지가 약점 어떻게 해놓고서. 아니, 애들 나오는 애들마다 다 약점이 없대. 그래놓고 다져 나중에. 피떡이 돼 있어. 그러니까 잔인한 것도 사부가 최고더라. 그랬나? 예, 애들이 툭하면 피떡이 돼 있어요. 아, 진짜 2부가 제일 재밌었어, 2부. 딱 2부. 딱 캐릭터성의 2부가 재밌어. 정점. 로드롤러다! 로드롤러다! 오라오라오라 무다무다무다! 무다무다무다! 오라오라오라 무다무다무다! 오라오라! 영상 보는데. 7초 경과! 으레! 무카자! 어, 맞아요. 외우고 계시네요. 야, 너무 웃겨. 그 명장면이야. 아, 연기를 진짜? 너무 잘했어, 그때 성우가.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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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
거야. 저 아, 조조. 맞아. 일일이 다 달았잖아. 그러니까. 일단 너굴님 파티 끝.